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이제 또 금요일입니다. 아, 날은 덥지만 어쨌든 또 한 주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6월 21일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증권면에 올라있는 톱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노리는 비투개미 산유국 테마주에 몰렸다. 어제 코스피가 2800선을 근 2년 만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다.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한 컵을 벗겨보면 내용이 그렇게 썩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바로 앞서 제목이 된 것처럼 비투, 그다음에 산육 테마주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용융자가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건강하게 보지는 않는 신호입니다. 그만큼 과열되고 있다, 또 거품이 끼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용융자 거래 규모가 20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그 규모가 20조 원까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빚을 내서 하는 신용융자가 말씀드린 대로 산육 테마와 같은 아직은 실체가 없는 단기성으로 예상이 되는 테마에 집중되고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올해 상반기 아직 뭐 정리를 하기는 좀 시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관련, 즉 AI 관련 반도체주, 그다음에 전력설비,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등등등 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 산육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 실체가 없고 누가 정말로 여기서 수혜를 입을 만한 어떤 기업인지 사실은 기대감뿐이라는 거죠. 기대감이 앞서가고 있다 보니 사실은 투자 규모라든가 금액 같은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신용융자, 그러니까 즉 빚을 레버리지를 땡겨서 이제 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심리가 또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대목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음식료라든가 이 화장품 쪽도 이 신용융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결국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에 사실 수급이 뒷받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용융자라는 거는 오래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는 돈이다 보니까 수급 쪽에서 뭔가 불안정 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이런 글로벌 투자 그루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2-3년 정도 안 써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쫓기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너무 뭐 빤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참 지키기가 힘든 게 이 구루들의 그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SK그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 한번 말씀드렸고요. 사실 SK그룹까지 지금 대대적으로 구조조정, 그러니까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는 대기업들이 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까지는 아니지만 삼성 같은 경우도 이미 한 달여 전에 임원들 같은 경우는 주 6일 근무를 하라, 주말에도 근무하라 이런 얘기가 떨어지기도 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크게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비상경영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뭔가 좀 위기감들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SK그룹은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그룹의 사업 재편, 구조조정의 핵심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미들맨들, 즉 형제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다. 좋게 보면은 그만큼 책임 경영만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만큼 SK그룹 내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 부진, 신상필벌이죠. 사업이 부진한 계열사 사장들, 대표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계속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방만한 계열사, 삼성그룹보다도 계열사가 3배나 된다고 그러네요. SK그룹이. 그만큼 방만해진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좀 자금을 땡기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자금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베트남 쪽에 투자했던 한 1조 원 정도의 기업을 정리를 해서 1조 원 정도를 회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즉 SK하이닉스는 정말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사실 반도체도 계속해서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더 걱정스러운 건 배터리 쪽이죠. SK온 뭐 심지어는 뭐 매각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전기차 캐짐이 해소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투자를 계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돈 먹는 하만 이런 큰 덩어리의 계열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데들은 별로 없다 보니 자금 문제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의 최근 개인사 이 문제와 별개로 SK그룹이 국내에 좀 확실한 뭐 2, 3위권의 이런 그룹의 어떤 파워에서 점점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최태원 회장 이번에는 어떻게 극복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SK 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가 되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걸 겁니다. 자, 조선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오늘 이데일리에서도 이 조선주 얘기를 좀 다루어서 저도 좀 가져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석 달 때 20%나 상승을 했다. 사실 뭐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한화오신, 삼성중공업 다 조선주들 많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워낙에 호재가 많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죠. 그거는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환율도 아직은 굉장히 높은 환율, 1380원대 높은 환율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배 가격, 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 3사 영업이익만 좀 표에서 보시더라도 뭐 이게 사실 뭐 몇십 퍼센트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몇백 퍼센트 올라가는 경우가 좀 흔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조선업종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로 얘기가 됩니다. 일단은 선박이 추가로 발주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박을 발주하는 해운사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맛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운사들이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최근에 프랑스 해운사가 국내 조선사에 컨테이너선 20척을 수주를 하는 부분, 발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MOU까지 체결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돼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그다음에 이 해운사들이 또 하나가 해운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박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 한 10년간 노후 선박 교체 사이클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 모멘텀으로 조선주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이 노동자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의 이 쇼티지 문제, 이 수급 문제가 굉장히 큰 걱정거리였는데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이게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들의 숙련도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 한국 근로자들만큼의 숙련도는 아니지만 차차 따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2007년, 2008년 그때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때의 호황을 좀 다시 좀 재현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 할 것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 조선주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주 등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7월 달, 즉 다음 달에 코로나 때 닫혔던 중국 노선을 대부분 다 열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옌지 노선이라든가 텐진, 다렌, 맥 군대는 열려있긴 한데 아직 운항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미 열려있던 거는 증편을 하고 열려있지 않은 베이징, 상하이, 쿤밍 이런 데는 이제 새로 다시 열게 됐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을 보면 LCC 즉 저비용 항공사들은 현재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일부 좀 반영이 좀 됐는데요. FSC라고 보통 얘기하는 대형 항공사들은 합병 이슈도 있고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좀 주가에서는 좀 부담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7월 달 이제 성수기가 이제 도래를 하는 거죠. 휴가철. 여기에다 이제 중국 노선 또 일본 노선도 증편을 하고요. 북미나 유럽 노선도 좀 계속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여름 휴가철이니까 아무래도 더 수요가 늘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좀 항공주들도 이제 조금 그동안의 어떤 저 매수 상태,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에서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노선만 놓고 보면은 좀 신중하게 볼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중국 노선 지금 항공편은 코로나 이전에 90%가 좀 회복이 됐는데 아직 여객은 70%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은 수는 늘어났지만 아직 그걸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 사실 여객 수요도 많았지만 비즈니스 수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 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뭐 회복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뚜렷하게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은 아직 그런 신호들은 찰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증편이 됐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수요가 과연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색깔이 좀 파랑 색깔이죠. 이게 빨강색으로 좀 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좀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이죠.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